아는 기자 아자 나왔습니다.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아, 방금 추석 민심 살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정치 얘기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. 민주당이 유리한 겁니까 현재로 보면?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요. 사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이슈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. 그 상태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죠.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의 힘을 싣자는 의견보다 더 많았던 건데요.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비슷한 상황입니다.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게 숙제고요.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높은 게 부담인데 그 와중에 이 대표 영장 기각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자, 연휴 직전에 이 대표 영장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네. 기각 파워 이게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한데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일단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면서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전날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당대표님의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한 반 이상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국회에서 영장이 가결된 이후에 그 지지율이 결집된 상황에서 그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중도층까지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라고 봐야겠죠? 네, 국민의힘도 당장은 악재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. 한 여권 관계자는요,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약해지면서 당장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악재인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,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있습니다. 이르면 연말쯤 재판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고 또 내년 초부터는 거의 매일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할 가능성이 커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요, 김민지 기자가 보기에 이 기각 파워 어느 정도 셀까요? 그리고 이번 추석 민심에 중요하겠죠? 맞습니다. 민주당의 바람대로 이 기각 파워가 중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좀 고착화된 지 오래됐거든요. 여야 모두 지지율이 30%대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무당층, 즉 중도층도 30%대에서 어느 한쪽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국민의힘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.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면서 한동훈 장관의 수도권 차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기각 이후에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추석 전과 이 정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.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는데 이 역시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각 파워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겠죠. 맞습니다. 여러 가지 뭐 포석이 깔린 제안인데요. 일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자신감, 과시용 성격이 큽니다. 이제 대통령이 날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무적 메시지를 더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요. 내 상대는 대통령이다 라면서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포석도 있고 또 민생을 챙기는 통 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노린 걸로 보입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예상된 카드였다면서 곧바로 여야 대표회담으로 선을 그었는데요. 이 대표의 상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는 거죠. 결국 영수회담 제안은 힘겨루기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추석 민심은 특히 이 중도층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. 네, 네.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.